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성악가를 들어가서 시험을 몇 번이나 실기시험을 못 칠 만큼 목이 아파서 또 성대가 약해서 내려놓았을 때가 있죠. 제가 노래는커녕 말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그때 제 목을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제게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과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저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됐어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는 건 뭘까, 그 고민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목소리가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소리를 낼 수 없는 것, 목소리가 내 것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이 연약한 목소리지만 주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면 연약한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이 만약에 그냥 아프지 않았고 낫다면 아름다운 노래를 추구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 축복성을 짓게 된 거예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게 저에게는 연약한 목소리겠죠. 제가 드리는 건 믿음으로 주님의 손 안에 저의 연약한 삶과 제 목소리를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축사하시고 오늘도 이곳에서 저곳에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주님의 손 안에 드려지지 않고는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노래할 때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도 한 명 한 명 보면서 축복하며 노래해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네, 상한 영 고치고 갇힌 자 푸시며. 저는 제가 노래할 때 딱 한 가지 제가 구하는 게 있어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아이가 갓난 애기인데 그냥 이대로 있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커서 이 아이가 장성한 분량으로 잘할 걸 알기 때문에 지금 힘들었지만 힘들어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노래하는 거죠. 근데 제가 매번 무대에서 언제나 싸우는 건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노래하는 것이냐, 그건 너무 다른 차이예요. 제가 매번 무대에 올라가서요, 사람들이 보이죠.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모습. 근데요, 제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모두 다 흔들려요. 제가 저 보면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철저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지우고 싶은 시간들, 제가 없애고 싶은 시간들, 제가 주님을 배반했던 시간들, 제가 주님을 부인했던 시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 올 때마다 저를 깨끗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제가 성공해서 이렇게 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는 저를 들어 써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간증할 때마다 내 간증 들어봐, 희망이 생길 거야, 그런 나를 쓰시는데 그대를 안 쓰시겠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 아름다움은 제 여성으로서도 제 아름다움이 쇠퇴하고 제 목소리도 나이가 들어갈 거고,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잊혀지겠지만 저는 제가 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아름다움이 없어질 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비워지는 작업을 하는 게 인생 아닌가?